2020년 가상화폐 열풍 속 300% 고수익을 내걸며 투자자를 모집한 V글로벌. We issue faster. We will become a global conglomerate along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here today. 6,400입니다. 근데 이 매출이 얼마가 돼요? 1,400의 매출만 들어옵니다. 대박 신화를 약속했던 회사. 하지만 전체 피해자는 저희가 2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. 피해 금액은 약 2조 내지 3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고수익을 믿기로 한 코인의 유혹. 내가 2억 갖다 놨으면요? 9억이 되는 정도? 10억을 넣었으면 90억이 되겠어요. 1700% 성장이에요. 한 달에 한 300억에서 500억을 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거 10% 누가도 1%만 나와주신다고 해도 100억이에요, 100억. 수익률 이렇게 좋은 회사 처음 나갔어. 이 좋은 회사 일단 투자하셔가지고 다 부자 돼요. 수조원대 코인 사기. V글로벌의 끝나지 않은 피해 악순환 추적해봅니다.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, 무려 2조 원대에 달하는 코인 사기 사건, 네, V글로벌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코인 관련된, 즉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김영 기자, 네. 이 V글로벌 사건 어떤 사건이죠? 네, 이 V글로벌 대략 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경까지 600만 원 현금을 투자하면 이 자체 개발한 V캐시라는 게 있는데 이 투자한 돈의 3배, 이 1,800만 캐시를 주겠다.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약 5만 명의 투자자들을 모았고요. 이 최소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. 문제는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 피해가 또 있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 V글로벌 때문에 이미 한 차례 피해를 본 이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절박한 심정을 이용을 해서 피해 복구시켜주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코인 투자를 좀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기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수법도 그 코인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.